자, 반갑습니다. 혼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축구화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축구화 중에 마지막 축구화입니다. 그 마지스타 프록시모 IC 제품이고요. 한국에 처음으로 IC가 나왔고 아마 저 일하는 동안에는 강남 매장에서 IC 이거 이후로 나온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거. 아직까지도 이 제품 맨 처음에 봤을 때 생각이 나는데 이게 제가 그 신발 자체가 너무 이뻐가지고 나오자마자 아마 이것도 사커 바이블? 그리고 다른 곳에서 그런 영상이나 그리고 이미지가 떴었고 이 제품이 한국에 들어왔던 거는 그거였어요. 할당! 제가 들었던 게 그 이 제품은 너네가 의무적으로 받아서 판매를 해야 된다. 제품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품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웃겼던 게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강남 매장 있을 때 2층이었는데 2층으로 올라갔는데 그 전날 이제 마케팅 체인지라고 해서 그 시즌이나 특별 상품이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서 매장 내에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제품들에 대한 구성들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해요. 매장이 10시에 이제 강남 매장이 끝나니까 10시에 끝나서 다음날 아침까지 작업을 하죠. 그리고 V&D 팀이랑 그 외주 업체, 그러니까 뭐 디스플레이 되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하나 팝업이나 여러 가지 비주얼적인 이미지들 그런 거 모형들을 제작해서 업체들이 와서 다 하는데 그게 끝나고 이제 아침에 출근했는데 그 뭐였더라? 미팅이라고 그러나?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팅이나 뭐 그런 거를. 그래가지고 그때 그 뭐지? 그때 제가 기억으로 이제 최순호인가? 이순호인가? 그 이사님 그 나이키에서 그 한 부서 저희 DTC 그 일반 매장 판매하는 거기를 이제 그 뭐지 담당하시는 이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제품에 따라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매장에 올라갔던 거죠. 근데 딱 저를 보더니 어떨 것 같냐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당시에 그러니까 2014? 15년도니까 이게 몇 년도일 거지? 15년도 거네. 15년도 거니까 그 당시만 해도 IC를 쓸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IC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고 이제 가끔 그 홍명보 그런 친선 경기나 자선 경기 있으면 그때 이제 안에서 하니까 인도 코트에서 하니까 그때 IC 쓰고 거의 IC 사실 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16, 15년도, 15년도 해서 조금씩 이제 제가 알기로 풋살 팀들이 창단되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풋살 실내에서 하시는 프로분들은 해외에서 IC 같은 거 구해서 신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다시 되돌아보자면 이제 마지스타 프록시모 이 라인들 그러니까 프록시모 라인들 그리고 머큐리어 베이퍼 머큐리어 슈퍼플라이 그리고 마지스타 오브라 이런 라인들의 그 뭐지 플라이 니트 소재가 쓰인 나이키 축구화는 만약 당신이 만약 보시는 여러분이 나이키 축구화를 좋아한다 저도 내가 나이키 축구화를 뭐 소집하고 있다 아니 내가 뭔가를 그 엄청나게 매니아다 나이키 축구화에 열렬하다 그러면은 적어도 프록시모나 뭐 오브라나 아니면은 그 머큐리어 슈퍼플라이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당시 15, 14, 15, 16, 이 14, 15? 이 정도, 이 2년 사이의 제품은.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마지스타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루엣 자체가 좀 파격적이어서 사실은 엄청나게 기능적으로나 퍼포먼스적으로 신발이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 신발도 보자마자 반했던 거는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유는 신발이 너무 예쁘기도 했고 사실 이 프록시모 라인하고 그리고 머큐리어 그 플라이니스 소재들 라인은 무조건 나이키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 한 획을 그은 축구화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영영 우려먹을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나이키 에어줌 축구화처럼 영영 아마 우려먹을 만한 제품이라서 무조건 내가 나이키 축구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이키 축구화에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제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시 이제 돌아가면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을 때 그 이사님이 사실 실제 사용으로는 팔기 어렵고 신발의 실루엣이나 이 비주얼이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컬러가 그런 용도로 권해서 팔아볼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저 기억으로는 그때 들어왔던 제품들을 다 팔았을 거예요 거의 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그때 일했던 직원들이 다 금마루 신었어요. 금마루 신으면 엄청 이게 신발이 불편한 게 축구하다 보니까 발을 기본적으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밀착시켜가지고 발에 딱 맞게 디자인이 설계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어디냐 이거 ACC. 이 ACC라고 말하는 거는 그 거창하게 말하면 올 컨디션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이 안 들어오게 가피 어느 정도의 방수 처리를 한 정도, 그리고 안에 패딩이 살아있을 정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땀이 밖으로 안 나가요. 물이 안 들어온다는 건 방을 그대로 열기와 땀이 밖으로 안 나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근무하루 하루 8시간 이상 이걸 신고 있으면 이게 발에서 땀이 나서 이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사이즈를 딱 맞게 신거나 하면 발이 여기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압박을 기본적으로 하는 디자인이라, 축구하기 때문에 공을 차기 위한 디자인하고 소재와 설계 컨셉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불편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의 제품이고, 제가 다시 되돌아봐도 축구화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그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재미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것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거의 다 하지 않네. 이제 프린팅, 축구화 프린팅 서비스 하는 거 그 트라이얼 하던 모델이었고, 폐기를 하게 돼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와서 개인적으로 챙겨놓고 있던 거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겨울이나 이럴 때 가끔씩 신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시다 보니까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그 진짜 빙판이라 이런 거 걸리면 잘못하다 넘어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겨울에 가을 정도 잠깐 신고 그 이후로는 안 신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여태까지 본 축구화 중에서, 그러니까 나이키 아디다스 제 가족의 축구화랑 여러 가지 본 축구화 색감으로 하고 디자인상으로 해서는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스타 프록시모 인도 코트 버전 제품을 소개해드렸고요. 제품 자체의 이 컬러감이 그냥 이 밝은 빨간색과 짙은 빨간색들, 그리고 여러 가지 패턴 빨간색이 너무 조화롭게 잘 돼 있어서, 거기다 아웃솔하고 미드솔이 흰색인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서 제품을 가지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 뭘 말하려다 까먹었다. 여튼 슬슬 마무리를 해야겠네. 제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나이키 축구화를 진짜 좋아한다, 그리고 내가 나이키 축구화에 대해서 뭔가의 소장품을 가지고 싶다 하면 이런 제품 하나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봬요. 안녕.